그러나 이거 한 번만 채워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야 돼. 알겠어. 쉽네. 좋은 거 잘해. 나 쉬운 거 잘 못하잖아.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한입니다. 황대한입니다. 야,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멋있다. 좋아 좋아. 보이스 좋아. 보이스 좋아. 아, 보이스 좋아. 보이스 좋아. 자, 그리고 우리 최민정 선수.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입니다. 메달이 많으니까 인사할 때 짜랑짜랑했어. 와. 이분이 빵 드시는 것 같은데요. 소리 내게 하려고. 와. 야. 사실 이걸 언제 물어봐야 되나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두 분의 어떤 이 불거진 열애설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열애설이 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안 되네.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 잠깐만. 뭐야? 100%다, 100%. 바로 마지막 곡 응원가 골라봤고요. 자, 바로 이 사진. 잠깐만. 뭐야? 100%다, 100%. 어머, 숨이 잡고. 설레.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 네? 홀딱 빠진 거라고 지금. 눈이. 네. 눈이 초점이 없잖아. 갔잖아. 다시 갔잖아, 눈이. 지금 완전 그냥 빠졌다니까. 이 여자분이 누구예요? 여기. 맞죠? 이건 누가 봐도 우리 대현 씨가 한 거 같은데. 뭐를? 아, 고백을. 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언제 이렇게 잡은 짝? 아니, 씨가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난 치느라고. 장난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장난을. 그래. 나는 사실 저기서 궁금한 게 최민정 선수의 표정이 안 나왔잖아요. 예. 표정이 나왔다면 이게 사실 논란을 확실히 움직임을 찍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것 때문에, 뒷모습 때문에 애매한. 아니, 그래도 이거 대주고 있잖아요, 손을. 뺐었어야지, 싫으면. 아, 근데 저 손이 황대현 선수가 감싸고 있잖아요. 못 그럼 빼게. 잡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보통 그냥... 저렇게 입가까지 가까이 가져가진 이거... 않거든. 아, 근데 아, 저게 아마 좀 멀었어요. 멀었어. 멀었는데 이게 각도 때문에. 아니, 네, 팔꿈치 네. 각도를 봤을 때 거의 얼굴에 훔친 거야, 이거. 거의. 팔꿈치가 거의 당긴 거거든, 이건. 아, 근데... 끌어 당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아, 야,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썸이다. 이거는 썸이 아니야. 야, 형 진짜 고생했다 이거지. 이건 썸이야. 이건 썸이야. 이거는 썸이야. 그러네. 이건 썸이야. 야, 이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저거 이게 잘 안 가지네. 이건 썸이야. 아니, 나는 제대로 해명해야 돼. 오늘 해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제대로 한번 해명. 오늘 무조건 끝내야 돼. 제대로 해명. 제가 민정이한테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네, 되게 그냥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할 텐데 쟤 왜 저랬냐? 쟤 왜 저랬냐? 쟤 왜 저랬지? 아, 잠깐 사춘기 왔었나 봐요. 사춘기? 근데 본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서로 고생 많았다고 그냥 아, 너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운동을 같이 해서 네. 좀 그냥 좀 형이라 불러요 사실 형 동생 그런 느낌이라서 네 진짜로 진짜 민식이 형이라고 하거든요 민식이 네. 남들이 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호칭을 형 동생 아,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완벽하네요 철저하게 아니 네 형 게임 반영해가지고 말 계속하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무조건 끝내야 돼 오늘 끊고 가야 돼요 오늘 아 근데 대현이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능글맞다 그래야 되나? 맞아? 나 능글맞아? 너 좀 그래. 맞아? 나 능글맞아? 너 좀 그래. 맞아? 나 능글맞아? 너 좀 그래. 나 능글맞아? 나 능글맞아 막 이러네. 그 막 둘이서 연애를 여기서 해 막. 누나.
너무 가냐? 아니 그러면 민정영 선수가 본인 말고 다른 여자 선수한테도 이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없잖아. 아니 근데 워낙에 그냥 재원이가 이제 누구한테나 엄청 이렇게 잘하고 좀 이렇게 찍힌 사진은 없잖아. 유일하잖아. 그죠. 그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아닌데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영상. 뭐지? 못 올라오셔가지고. 뭐 있어 또 뭐 있어? 뭐 있어? 그렇게 못 올라오셔가지고 민정 선수님이. 어떻게 다 보셨어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뭐도 있네. 뭐요? 장안의 화제. 진짜 어떻게 진짜 다 보셨네. 네, 그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난간에 그 난간이 이제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현 선수님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민정 선수님이 이렇게 못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끌어올려 주고. 와. 못 올라오는 최민정 선수님을 되게 귀엽다는 듯이. 아, 이게 원래 그 펜스라는 그게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민정이 누나가 이게 뭐지? 장거리 선수다 보니까 탄력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거기서 장거리 선수도 나눠서. 네, 근데 그걸 그게 그 펜스 위에 못 올라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가지고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예, 예. 좀 올라올 수 있게. 그치 빨리 내 옆에 앉아야 돼. 나. 빨리 내 옆에 앉아야 돼. 나.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자리 앉을 때 이제 귓속말로 나 능글 맞아? 아, 능글 맞아? 야 이거 유행어 되겠는데 나 능글 맞아? 자 그럼 오늘 이 열애설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고 가죠. 우리의 열애설 사실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념품입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네 어퍼 어퍼. 어슴져버렸어. 어머 어머. 아 이거 씨 연습해야 어떻게 돼. 줄이려고? 어? 어떻게 줄이려고? 하면서 줄여야지. 하면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크게 시작해가지고. 빨리! 자, 2022 베이징 올림픽의 첫 애국가와 마지막 애국가를 들려줬던 최민정, 황대현 사부가 이끄는 혼성 개주 대결. 와, 진짜네. 시작과 끝이야. 대박이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집사부에서만 가능한 집사부배 쇼트트랙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 긴장돼. 와, 긴장돼. 너 밀고 나가. 핸디캡. 레디. 레디. 자, 출발합니다. 황대현 일단. 자, 출발합니다. 황대현 일단 스타트 부드럽게 황대현이 빠르고요. 최민정 선수도 많이 걸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바로 따라붙고 있는 최민정이고 일단 개주기 때문에 터치가 중요하죠. 네, 이 부분에 터치가 중요한데. 터치. 터치가 중요하죠. 네, 이 부분에 터치가 중요한데. 터치. 개주기 때문에 터치가 중요하죠. 네, 이 부분에 터치가 중요한데. 터치. 리턴이 이제 넘겼고요. 왼쪽 나갑니다. 은지원 나갑니다. 저 은지원 나갑니다. 은정 화이팅! 두 번째 주자 은지원과 리정. 한 말로 잘 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니에요.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리정 화이팅! 괜찮아요. 화이팅! 괜찮아요. 좋아요.
집중. 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굉장히 빠른데요. 순식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단독이 많아집니다. 리전 네. 따라갔습니다.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근데 아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서? 넘어지지 마. 거의 올림픽처럼 선수들이 지금 진지해요. 네. 황대현과 최민정이 눈 깜빡할 사이 한 바퀴를 소화했는데 그 뒤에 선수들은 굉장히 느리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자가 나가고 있고요. 자, 유수빈 나갑니다. 유수빈 아장아장. 자, 그리고 최민정 팀. 세게. 세게! 연결받았습니다. 이승기 맨 추격합니다. 오, 좋아요. 연결받았습니다. 이승기 맨 추격합니다. 와, 이승기 빨라요. 유승기 따라잡히나요? 아, 지금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요. 유승기 자, 마지막! 엉덩이가 빨리다. 자, 이승기 역전합니다. 추월합니다. 자, 이승기 역전합니다. 추월합니다. 양세형에게 터치합니다. 자, 최민정 팀이 네. 역전했습니다. 최민정 팀 앞서 나갑니다. 양세형 빠릅니다. 양세형. 마지막 주자 최민정 전력으로 김동현 보게 되는데요. 김동현 대 양세형 골만한 대결이죠. 나이스. 김동현 대 양세형 골만한 대결이죠. 김동현 따라붙었어요. 김동현. 나이스. 잡았다. 김동현. 자, 마지막 주자 황대현에게 그리고 황대현 대 최민정이 출발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황대현에게 그리고 황대현 대 최민정이 출발했습니다. 황대현 대 최민정이 출발했습니다. 황대현 그리고 최민정 아웃코스. 마지막 반바퀴. 최민정인가요? 마지막 날밀기. 비디오. 네, 지금 이승기 선수도 지금 비디오 판독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사실 그 축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VAR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요청을 선수들이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원래 자동으로 비디오 판독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와, 야, 야, 국대가 방송을 안. 자, 지금 음주한 뭐죠? 뭐 하는 거죠? 못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 끝났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박빙으로 들어요, 둘이.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딱. 요만큼이죠. 모르겠어. 눈으로 구분이 안 돼. 요 정도는 사실 두 사모님도 모르죠. 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간발의 차일 것 같긴 한데. 쇼트트랙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간. 선수들도 예.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도 중계석에서 좀 이동을 해서 네. 마지막 사진 판독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재밌다, 쇼트트랙. 어. 야, 여태까지 탄 거 중에 최고 재밌어. 최종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민정 팀 대 황대현 팀. 네. 최종 우승팀은? 마지막 반바퀴! 마지막 반바퀴!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최종 우승팀은? 제발, 여기서 좀 억울해요. 황대현 팀! 황대현 팀! 황대현 팀! 근데 정말 0.001초 차이 제가 몇 번이나 돌려볼 정도로 굉장히 몇 번이나 돌려볼 정도로 네네.